저의 라세 후기는 어디까지나 저의 주관적, 제가 실제로 겪은 제 몸만의 일이기 때문에 이런 건 일반화를 하지 마시고 어디까지나 참고로만 하셔가지고 영상을 봐주셨으면 감사합니다. 24년 1월 13일 라섹을 하고 2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. 와우, 벌써 예,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. 2년 6개월이 지난 저의 양쪽 두 눈은 현재 1.2 그리고 안압도 되게 정상으로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. 박수. 수술을 하고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갑자기 눈이 너무 건조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날 한 달 동안 진짜 하루에도 수시로 안약을 엄청 넣었었는데 병원을 가보니까 뭐 큰 문제는 없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넣다 보니까 또 괜찮아지더라고요. 수술을 하고도 저는 한 4, 5개월에 한 번씩 일정하게 정기적으로 안과를 가서 눈 검진을 받았습니다. 왜 그랬냐면은 제가 수술하고도 한쪽 눈이 이렇게 안압이 조금 높았습니다. 눈압이 높으면은 나중에 추가로 이렇게 병이 또 한 2년 수술한 지 한 2년쯤 되니까 안압이 좀 정상으로 돌아와서 대신 되게 안심을 했습니다. 걱정을 하나 덜었습니다. 시력은 처음에 한 1년 반까지는 눈이 짝짝이었습니다. 한쪽이 뭐 예를 들어서 1.2면은 다른 한쪽은 뭐 0.9 이런 식으로 0.23 정도에서 차이가 났었는데 최근에 제가 이제 병원에 가서 시력 검사를 해보니까 한쪽 눈 가리고 해서 시력을 해보니까 1.2가 나왔고 양쪽 눈 다 떠서 이렇게 딱 시력 검사판을 봤을 때는 한 1.34까지도 보이더라고. 그래가지고 눈은 전체적으로 괜찮아졌습니다. 하지만 저는 지금까지도 세 가지의 라섹 부작용을 안고 있습니다. 첫 번째는 빛번짐 현상. 실내에서의 형광등이나 뭐 그런 좀 야간 운전을 했을 때 보이는 신호등 불빛이나 아니면 도로 주변에 있는 가로등 불빛이 그 빛 주변으로 해서 이렇게 스프레이를 뿌린 것처럼 그렇게 해서 약간 빛번짐이 있습니다. 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빛번짐은 지금까지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두 번째는 스포츠 경기를 볼 때 특히 골프나 야구 경기를 볼 때 저는 이제 공이 하나가 날아가면은 그 뒤에 공의 잔상 한 두세 개가 같이 보입니다. 이거는 처음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한 번에 눈을 팍 뜨기가 대단히 좀 아픕니다. 갈수록 그 아픔은 좀 줄어들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날 때 눈꺼풀을 약간 워밍업을 줍니다. 눈을 이렇게 한 번에 팍 뜨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했다가 살 이렇게 그래야 조금 고통이 덜하더라고요. 아니면은 이제 자기 전에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자기 전에 안약을 한 번씩 뿌리고 하면은 아침에 일어날 때 눈꺼풀도 조금 수월하게 열리고. 그리고 최근에 이제 겨울이 와서 가습기를 틀고 잤는데 그것도 조금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. 앞으로 또 6개월이 지나면은 수술 후 3년이 되니까 그때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증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그럼 안녕.